Open the curtains, lights on. Don't miss a moment of this experiment. Oh, the book is strange, like clockwork orange. Keep your eyes buttered till the end. Which you are going to be? Inside the mirror, do you see someone else in the body? Just for me, one hand, two hand, three hand. Turn around, send the cut doggy. Till I finish my beat, cut it off, cut down your nose. Pull myself from the wheel tree. It's gonna get you killed. You make room before convenient theories. For the puppets on TV, there is comfort in the streets. If you're gonna control me, at least make it interesting theatrically. We have some time to do a few battles here. So yeah, let's get battles in. Okay.
할 수 있나요?
is now. There we go.
short one, that's fine. Nice. Very nice.어김없이 이곳은 커피 냄새가 가득하네. Restoration effect. 어서 와. 오늘은 인디고 마운틴인데 한 잔 마실래? 좋지. 커피의 맛은 늘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맛이 각기 다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냐부터 얼마나 볶아내는가. 추출을 끊는 정도와 원두를 어느 정도로 분쇄했는가도 중요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미와 단맛이 결정되니까. 꽤 섬세한 음료였구만. 난 그냥 주는 대로 마셨는데 말이지. 도시의 사람들과 닮은 것 같지 않아? 뒷골목 출신인지 둥지 출신인지, 또 뒷골목이라면 어느 구역 출신인지에 따라 자라난 사람과 가치관이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험했는가도 포함해서 말이야. 음악의 골목에서는 음악을 못하는 자는 패배자로, 맛의 골목에서는 언제 자신이 식재료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재배지의 방침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잠깐, 사람마다 다른 맛을 낸다? 상당히 23구스러운 발상인데, 혹시 너 몰래 손님들을 커피로 우려낸 건 아니지? 낭만이 없네. 농담이라고 생각할게. 나도 반 농담이었지만 말이야.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하나로 섞어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해. 블렌딩을 통해 아무리 질라진 커피라도 향미를 낼 수 있지. 사회학은 블렌딩과 닮았어. 온갖 사람이 잘 섞여 살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럴싸한데? 그렇지. 그리고 어떤 블렌딩 방법이냐에 따라 걸러지는 재료들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커피콩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서 원하는 블렌딩 머신으로 스스로 가고자 해.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지. 갈려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좋은 커피콩들을 얻기 위해 도시와 둥지는 끊임없이 속삭여. 가장 거대하고 개성 있는 맛을 섬세하게 채워줄 보충제가 필요하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곳에 있다.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과시하고 걸러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게 모두 홀려서 자신을 파는 거야. 거짓이라 해도 뒷골목의 삶보다 둥지의 삶이 나은 건 사실이야. 그럴까? 날개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커피콩처럼 갈아놓고 있는데? 저마다의 날개는 자신의 둥지가 가장 아늑한 곳이라며 깃털들을 모집해. 둥지 안에서의 정책은 날개마다 상이하게 다르고 뒷골목은 그 정책에 맞게 뒤틀려가. 모두가 거대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젖어 있어. 지금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라고 애써 믿고 있는 거야. 최선이라고 믿는다니? 그게 최선인 거야. 뒷골목 삶에서 벗어나 날개에 입사해 안정적인 둥지의 삶을 보내는 것, 이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블렌딩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걸까? 아니, 블렌딩이 필요한 걸까? 골라내는 것이 필요한 걸까? 각자 자신이 내는 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런 의문을 품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걸까? 그런 거야. 커피는 잘 마셨어. 올게. 2층도 때가 되었네. 예소드, 도시의 기술에 대한 정... 어느새 도시의 기술에 대한 정... 책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서서 중에서 예... 그런가요? 전 예전부터... 난 꼼꼼하게... 참 당당하게... 뭐 그건 그거고. 워프 열차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처럼 W사는 사람들... 이렇듯 도시의 기술은 마치 이 도서관... 그렇기에... 쓸데없는 짓... 도서관의 공간은 이 짐상... 그렇기에... 도책을 축적 도서관은 더불어 이곳은 초대자 이렇듯 도서 얼핏 듣기만 해 꽤 정성들이 만든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하지만 다수의 특이점을 사용 곳곳에서 사용 여기서 모든 것을 묵 도서관을 확장하기 위한 목표 도서관 안에서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편한 대로 생각해. 아니요 엔젤라 상 아야 That's all thing 좋아했었어 I'm here
this video. Thank you.
Okay.
Sharpie, X-Face, Sharp. Damn. Fix my character's health.
special segment if her place gets sealed. I'm not sure what would cause that. Her to seal if lost. All right. She lost one of us. Well, one of these two lost there. Pretty sure it's this one, the lost. Oh,
정원의 집에 or your son's down. Okay, magic ball. Of course, another phase after this. Nothing else. If reach one stagger, will safety come around and change behavior. Not sure what behavior means. Yeah. I can't be staggered. Get the one. Moved on. Losing 50 extra health. Okay. I'm doing pretty good so far. Her health reached 109. Nice. But can I ask her how? Thank you.
Doing good so far? This one's not gonna go out soon. Look,
they're just gonna be stuck that way. Oh wait, that was the final phase? I mean, that was awesome. I thought there was another phase after that. Well, we finished. So, Andrew, shall we turn normal now? 온몸에 한기가 드네. And this technology science for the solar guys. 좋지 않아. 매번 이런 식이라면 좋지 않아.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래, 오히려 선명해서 짜증나네. 술에 잔뜩 취해서 진상부렸던 일들이 다 기억나는 아침만큼 짜증나는 게 없지. 엔젤라도 마음껏 쏟아내는 것이 분명 필요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지 말아줄래? 넌 너 자신이 강박적으로 가뒀다면 난 하고 싶어도 내 마음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몸이었어. 마음 상하게 하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엔젤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신 당신이 대가를 치러준 만큼 저도 돕고 싶군요. 선택? 지금도 나에게 선택 같은 것은 없어. 내가 해야 하는 목표는 명확하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반드시 도서관을 완성하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책을 찾아내는 것뿐이야.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정해졌다고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이 아닐 테죠.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래. 다 맞는 말이고 그럴싸한 말이지. 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나 궁금하네. 그래도 예수들이랑 다른 사사들 모두 힘내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라면 해줄게. 고마워, 다들. 엔젤라도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가? 말은 많아졌는데 전보다 성격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롤랑, 당신은 어떤가요? 변하고 있나요? 나? 나는 이제 와서 변하기에는...
I assume I'll be the boss, which is probably just Andrew again. And this one, I have to actually do before. What's going on this? 최근 꽤 모인 것 같은데 성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극적이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날개라 불리는 도시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인 도시 사람이 부여받은 최고의 행복으로 보여. 날개가 관리하는 구역인 둥지에 속하기 위해서지. 둥지와 뒷골목의 차이는 수준이 꽤 크다고 했으니. 꽤 큰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도 아니야. 아예 다른 곳이라고 보면 돼. 적어도 날개가 보살피는 둥지의 거주민들은 외부에 의해 위험을 받지 않는 것 같아. 길을 거닐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위험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당장의 생계 걱정도 없을 만큼 풍족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으로도 나고 자라는 낙인조차 없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대가로 날개에서 까란 대로 까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뿐이야. 뒷골목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날개에 입사하지만 둥지 사람들의 책을 보면 결국 마음의 결은 같아. 실적을 내지 못해 둥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날개에 속하거나 속하지 못하느냐와 같은 불안인 거야. 해결사나 조직은 날개에 입사하는 것에 관심 없어 보이던데. 날개에 후원받는 해결사와 조직들도 꽤 있어. 그러면 팔자 피는 건 똑같지. 까라면 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굳이 날개가 아니더라도 사무소, 협회, 그리고 유명 조직 어딘가에 소속해야 한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집단에 속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뒷골목에 힘없는 자들은 힘있는 자에게 치이는 돌멩이일 뿐이야. 어떻게 치일지 모르는 세상에서 날개라는 거대한 보금자리에 자신을 기대는 거지. 날개에 의해 소모되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것이 분명 더 힘들 테니까.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야. 도달할 수 없을 테지. 바뀌지 않는 되풀이야. 엔젤라야말로 보금자리를 찾길 원하는 것 같은데?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마. 엔젤라, 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누구보다 외로웠던 건 너니까. 내가 외로워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제대로 엔젤라를 마주해준 사람이 지금까진 적었잖아. 최근에서야 롤란과 함께 이야기한 것 정도. 모두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싶어해. 현실이 쓰라린 만큼. 그래서 비극은 별로 인기가 없나 봐. 각자의 인생을 열면 늘 비극이 함께니까. 기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희망을 품을 여력이 없는 거야. 결국 도시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지. 엔젤라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 나도 도시 사람처럼 의미 없는 반복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엔젤라는 그 누구보다 마음의 집을 찾고 있잖아. 그렇기에 아직도 반복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 하지만 그 집은 아무리 사람들을 죽이고 책을 쌓아 도서관을 높게 세워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와 지금은 분명하게 달라.
무대가 초기화되고 반복될 때마다 죽은 직원들은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내 세계도 없었던 일처럼 처음부터 시작한다. 반가워. 난 이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AI인 엔젤라야. 너희가 내 업무 보조를 도울 세피라구나.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엔젤라님. 편하게 엔젤라라고 불러. 이곳에서 같이 힘내야 하니까. 그럼 엔젤라,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언젠가 관리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 말코트,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고마워, 엔젤라. 나 열심히 해볼게. 응, 나도 응원할게. 넷자우, 그렇게 늘어져 있기만 하면 안 되지. 언젠가 오실 관리자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야. 네, 힘내볼게요. 무슨 일이야, 호드? 저기, 나 말이야.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시작해보고 싶어. 알잖아, 이곳은 보통 마음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걸. 좋은 생각이야. 직원들도 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엔젤라, 이것 좀 봐. 직원들의 효과적인 복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여기에 적은 대로라면 직원들도 환상체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한번 검토해볼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뭐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야? 다들 돌아왔구나. 갑자기 시설이 요동칠 때 너희가 어떻게 되나 싶었어. 안녕하세요. 저기, 누구시죠? 네. 그렇구나. Something 나만. Has ever created Angel? Then like, what happened? 너희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네. 그럼 다시 한번 잘 부탁해. 나는 엔젤라야. That's the main problem with the lobotomy corporation. 조심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호드, 네가 더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걱정해줘서 고마워, 엔젤라. 헤세드, 네가 제안했던 방법은 통과시켜주기가 힘들어. 그 방법이 통과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 뭐라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무슨 말이야? 미안해. 나도 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소모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저기, 엔젤라. 심리 상담 말이지? 안 그래도 나 역시 효과적인 심리 상담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 엔젤라 대단해. 이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대본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이지만. 어? 대본이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엔젤라 어때? 될 것 같아? 직원들의 복지는 네가 말한 대로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 방법은 어때? 나도 내 나름의 방식을 고민해봤어. 엔젤라, 고마워. 덕분이야. 제안해준 방법으로 심리상담을 했다니 티파니 직원을 구할 수 있었어. 다행이야. 이대로만 잘 진행하면 좋겠는데. 대단해, 엔젤라.
확실히 이 방법이면 직원들도 의미 없게 눈을 감지 않을 거야. 응. 그렇게. 역시 이번에도. 그래. 내가 또 주제넘게 선을 넘었구나. 나는 세피라들에게 자극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 그들이 이 지옥에서 더욱 고통받도록 대본에 따라 가속시켜야 하는 존재. 관리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미리 무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존재. 나에게는 그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본에 따라 가속시켜야 할 뿐. 그들이 더욱 고통스러워하도록. 저기... 심리 상담에 대해 물어보러 온 거지? 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나 말해줄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그리고 겨우 이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 다들 주목해. 드디어 오늘부터 관리자님이 이곳에 오실 거야. 저 사람이 이곳의 관리를 전부 도맡게 된다는 것이고. 하... 누가 오든 이곳에서는 결국에 다 죽을 텐데. 너희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알고 있어. 대신 새로운 관리자님은 이곳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벌레만도 못하게 죽어버렸어! 호드, 왜 그래? 관리자님, 호드의 상태가 이상해요. 왜 그들은 제 다정함을 몰라주는 거죠? 제가 그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건데 왜 그냥 저를 미워하는 거죠? 복주. 그렇구나. 이게 대본에 적혀있던. 저렇게 괴로워하는데도 내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오직 관리자님만이. 세피라들이 가진 과거의 기억과 원망들, 그들의 괴로움과 나를 만든 관리자의 속죄를 해소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한다. 물론 그 과정이 실패한다면 무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난 엔젤라고 너희는 내 명령에만 따르면 돼. 내가 이곳을 통제하니까. 네, 엔젤라님. 나중에 심리 상담 따위가 하고 싶어지면 멋대로 해.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인간의 모습을 했으면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디페이트는 왜 매번 죽어야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럴 때만큼은 정말 어린아이 못지않구나, 디페리트. 디페리트... 말도 안 돼.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한가요? 그래, 탐정놀이는 만족스러웠니? 마지막 진실은... 유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엔젤라. 관리자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통제해 볼게요. 관리자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통제해 볼게요. 다시 눈을 뜨고 싶지는 않았어. 죄를 지은 채로 지옥에 마냥 떨어지고 싶었지. 다시 눈을 뜨고 싶지는 않았어. 죄를 지은 채로 지옥에 마냥 떨어지고 싶었지. 제가 그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건데 왜 도리어 저를 미워하는 거죠? 제가 그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건데 왜 도리어 저를 미워하는 거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대사뿐이지. 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만 기억하는 달고 다른 반복 속에서 그런 것은 헛된 꿈이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걸 알면서 왜 바보같이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걸까? 적어도 그들은 나를 바라봐 주었는데. 하지만 무대는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에 도달한다 해도 모두 사라진다. 그런 대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어째서 나는 그들을 다시 불러낸 걸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모두 서서히 잊혀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절망하는지 모두 알았기에 나 또한 절망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너졌다. 나는 대본을 넘어서 그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대조차 없는 나날들 뿐. 이 영겁의 무대가 막을 내리면 내 차례가 오는 걸까? 눈을 감자. 보기 싫은 것들은 눈을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바뀌지 못할 것들은 눈을 감으면 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눈을 감아도 미래는 언제나 같을 테니. 엔젤라, 넌 대체 얼마나 긴 고독을 견뎌온 거야? 아, 끔찍하군. 아이러니, 나는 단 하나의 책만 얻는다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진다는 절대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나 자신만으로는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할지 모르기에. 이런.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이렇게 발버둥 친다 해도 결국 난 닿지 못하겠지. 도서관이 만들어낸 엔젤라의 가능성 중 일부야. 알아. 전에도 봤어. 저 모습은 분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엔젤라의 모습일 테지. 기대를 저버린 엔젤라의 모습.
car. I have to pick up the burgers first. Oh, it's stealing. And I'm moving quickly. Wait.최근 꽤 모인 것 같...
Spells. Rot off. Here. Oh, God. Try to beat that one next time. No. And, yeah. Because I don't wanna. And of course. Just all of them right now. Yeah. Gonna wrap up this now. For Twitch notification. Wanna continue? Also, videos on YouTube. So you can watch things there. Alright, anyway.